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182페이지. 개별적 중개실문대. 중개실문가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오늘 하는 내용이 시험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매수신청들에서 4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실문은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최근에는 계속 출제됐습니다. 민법에 반드시 출제되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용어정의인데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고요.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X,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명신탁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박사네 기억,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걸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하는 걸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신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처벌하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이건 명의신탁자인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라 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명의수탁자, 받을 수자,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3.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즉 양도담보인 경우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4번 명의신탁 유형이 이자 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다음에 184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이자간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인데 이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있고요. 신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면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모두 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명신탁 약정 자체가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자간 또는 등기 명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신탁, 요 두 개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계약 명신탁. 계약 명신탁. 자, 등기 명신탁은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수탁자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한데 계약을 했으면 돈을 매수인이 주고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수탁자로 넘기게 한 이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고요.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명의신탁자,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죠.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경유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갑을병 신탁자를 갑, 그 다음에 매도인을 을, 수탁자를 병, 제3자 정이라고 한다면 을은 이미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처분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매수인이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신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이어야 하는데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근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물론 제3자 모두 다 수탁자의 배임 명의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수탁자는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 이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이 얼마인가? 즉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유명한 그 도곡동 땅을 20억에 사가지고요. 제3자 포스코 건설에 263억인가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도 200억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 누군가가 신탁자가 있었다면 20억을 대줬으면 20억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팔아가지고 200억 남았으면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 실명법이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요. 실명법 제정 전부터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84페이지 맨 밑에 5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원래 명신탁 약정 무효인데요.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특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원래 명신탁자 처벌하는데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명신탁 약정에 대한 벌칙입니다. 벌칙. 양가로 1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신탁 약정 금지 위반한 명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그 다음에 허위담보 목록 제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명수탁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요. 과징금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30 고정금액을 부과한다 하면 X입니다.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인데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자 그리고 허위담보 목록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인데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2차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딱 두 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금액입니다. 10%, 20%. 과징금은 고정금액이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30%나 100분의 30이나 같죠?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185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른바 명신탁 약정을 했다면 부당이득금은 매수자금 금원이다. 법률 시행 후에. 근데 그러면 반대로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다 반환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시행 전이라면 200억 다 돌려줘야 된다. 20억에 사가지고 200억에 팔았으면. 시행 후라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게 민법 103조 위반이라면 불법 원인급이고 불법 원인급이라면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죠. 근데 이거 명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3조 위반,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실명법 요거는 민법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에 한 문제 최소한 출제되죠. 공인계사법에서도 반드시 나오고요. 자, 18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즉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우리 책에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되고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면제, 최우선면제가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최우선 변제. 먼저 최우선 변제가 있고요.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근데 법 조문에는 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최우선 변제라고 안 나오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이 모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대항력은 인도, 주민등록인데요. 인도라는 건 이사하는 거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합니다. 그 다음날, 다음날이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판례는 오전 0시입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건 당일. 그래서 만약에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했다면 3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근저당도 3일이라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는 오전 10시에 받고 근저당은 오후 4시에 해도 똑같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된 게 한 시각,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3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는데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따라서 3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고 만약 근저당 3일 날 설정했다면 요거는 근저당이 더 우선합니다. 근저당은 3일이고 확정일자는 1일 날 받았지만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4일이면 같은 4일이라도 요거는 4일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대항력은 박스 안에 보면 186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전입신고 잘못하면 대항력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세대인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만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미음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기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최우선 면제.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도 5천만 원, 1억인 경우에도 5천만 원, 5천만 원인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300만 원까지입니다.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했습니다. 절상한 게 아니고 100만 원 단위로 잘랐습니다. 뒤끝다리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세용화, 김포, 세종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해서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188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봐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인 경우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데 방이 두 칸이 있는데 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방 한 칸씩 따로따로 부부가 따로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방 하나, 부인 명의로 방 하나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부부들 합산해서 얼마 받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한 사람 몫인 5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받는다. 부부 따로따로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둘이 합하면 결국 1억 최우선 면제받는다.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무슨 뜻이냐고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3억 계약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그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람 따로따로 계약해도 두 사람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즉 한 사람이 3억 계약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